기아는 올 시즌 8년 만에 우승과 함께 한국 시리즈 11번째 불패 우승이라는 타이거즈 신화를 이어갔습니다. 우승의 기쁨 속에 김기태 감독과 재계약을 맺는 등 벌써 내년 시즌 구상에 들어갔는데요. 무엇보다 올 시즌 우승 주역들을 붙잡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경원 기자입니다. 지난해 해외 진출을 타진하다 다시 기아와 1년 단기 계약을 맺은 양현종. 정규리그 20승뿐 아니라 한국 시리즈에서도 분위기 반전을 이룬 완봉승과 결정적인 세이브를 거두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. 내년 시즌을 생각한다면 기아로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. 한 시즌을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너무 좋고요. 올 시즌은 이렇게 끝냈지만 내년에도 우승을 위해서 천천히 다시 새롭게 또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올 시즌 확실한 투자로 최고의 결과를 거둔 기아와 팬들의 관심은 이제 우승 주역들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. 특히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던 외국인 선수 3인방을 붙잡는 게 관건입니다. 양현종과 동반 20승을 거둔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피터뿐 아니라 패딩과 버나디나 역시 놓치기 싫은 카드입니다. 유망주를 내주면서 영입한 마무리 김세현과 꾸준한 3할대 타율을 기록한 주장 김주찬도 올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습니다. 모든 프로 선수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선수들의 꿈인 것 같아요. 리빌딩을 통해 3년 만에 팀을 정상에 올려놓은 김기태 감독과 재계약에 성공한 기아.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 시리즈 불패 우승 신화를 써내려가기 위한 작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